임재범 선배님께서 인정한 보컬 트레이너 맞고요. 목소리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저는 목소리만 들으면 아, 저 친구 노래 좀 하겠구만 이래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제가 말을 일부러 조금 안 했거든요. 사투리 때문에. 아~ 들리시죠? 이제 살살 질감이 살살 들리시죠? 이제 일치가 되는 그쵸? 건가?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 속단하긴 이릅니다. 노래를 들어봐야 저분의 정체를 알 수 있죠? 제가 준비한 노래는 임재범 선배님의 고해입니다. 아~ 과연 그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아 이거 진짜 노래방 가면 남자들이 꼭 부르는 노래잖아요. 윤두현 러브레터에서 사진에 KBS 붙인 거 아니시죠? 아 요즘에 그런 어플 있어요. 임재범 씨 아니야?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노래 잘한? 음치야, 음치야. 아 못 보겠어. 인정한 보컬 트레이너 황치열입니다. 와 네, 이름도 멋있어. 반갑습니다. 나 네. 철이 오빠. 아까 들었던 일반 노래 하지 마. 철이 오빠. 이 목소리만 저희가 일찍 들었어도. 그러니까. 네. 제가 2007년도 SBS 예능 드라마에 예. OST로 선배님한테 그때 인정을 받고 아. 네, 고해를 불렀었습니다. 와. 개인적으로 너무 소리가 아까워. 맞아요. 네. 사실 저런 단계까지 가시는 분들께 많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타고난 톤이거든요. 묵혀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죄인 것 같아요. 죄. 네. 제가 이제 끝까지 남아서 듀엣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그러네. 맞아요. 임재범 씨가 같이 하셨죠. 야 진짜 멋진 그림 나올 뻔했네요. 안 따오는데 한 소절만 안 따오는데 박종현 씨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 음악을 해주세요. 예. 보물이죠. 예. 죄송합니다. 네. 아, 안타깝지만 아이돌 보컬 트레이너는 실력자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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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이제.